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네, 대한항공에 이어서 최근엔 아시아나항공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 같은 모습인데요. 바로 그 항공사에서 24년 동안? 예. 바로 그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승무원을 지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소속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이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권수정입니다. 예. 네. 서울역에 계신다고요? 예, 지금 서울시 의회가 오늘 개원을 하는 바람에 예. 시간을 못 맞추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그 서울시 의회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거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승무원 권수정으로 20년 이상 지냈고, 이제는 시의원 권수정인데, 의원이라는 호칭이 좀 어색하세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를 부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라는데요. 예, 예, 예. 제가 안 돌아보고 있어서 예. 아직은 조금 낯섭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네. 항공사는 그만두고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휴직하고 시작한 겁니까? 저희가 회사와 맺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협에는요, 예. 그러니까 공직 취임 관련해서 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 조항으로서 휴직계를 내고 일단 당선이 됐는데 이후에 저희 휴직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회사가 지금 조율 중입니다. 그때 가족들은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어려운 정치로 가느냐라든가. 네, 제가 24년간 승무원만 한 것이 아니라 예. 많은 현장에서 좀 싸움도 하고 예. 힘겨움을 좀 겪었던 걸 봤던 가족이 가장 많이 말렸어요. 아, 그렇겠죠. 예. 예, 또다시 왜 험난한 길로 돌아서느냐.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뭐랄까 거대 정당에 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는 의원보다는 한 명이 진보정당 시의원은 너무나 힘든 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남편부터 많이 반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하라고 지금 응원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 당선되고 나면 다들 그렇게 바쁘게 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그 서울시의회 전체 중에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정의당이 이제 한 명인데 네네. 의정 활동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앞으로. 네, 쉬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예. 오늘 첫날, 개원한 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이 쉽지 않았습니까? 의장과 부의장 선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하는 상임위에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운영위원회에 뭐 들어가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소수의 목소리인 저희 당은 그 속에 이제 집어넣어주질 않아서 그거 관련해서 또 발언하고 넣어주십사 했습니다만 이게 예전에 소수당일 때와 다시 또 다수당이 될 때랑 입장이 많이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어떤 상임위에서 일할지 정해진 겁니까? 예, 기획경제위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자리가 예. 예, 말씀하세요. 네, 그 자리가 노동 관련된 의제들도 많이 다뤄지기도 예. 하고요. 일자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관심 보고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영역이라서 그쪽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뭐 원하던 곳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2순위, 3순위의 경쟁이 훨씬 더 셌어요. 민주당 예. 의원들께서 훨씬 더 많이 하시길 원하셨던 위원을 2순위, 3순위로 적어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요. 예. 1순위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 아시아나항공에 있을 때 노조위원장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했어요. 예, 그 노조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승무원 노조도 있을 테고 뭐 어떤 노조였었습니까? 저희 항공사는 조종사 빼고는 하나의 노조예요. 아, 하나 노조입니까? 네, 예. 정비사들도 있고 뭐 예약 영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승무원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한 10년 전인데 네. 여성이 노조 위원장을 한다. 그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위원장 하기 전에 예.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에서 부위원장직을 한 2년 반 정도 했고요. 경험을 닦고 내려왔던 게 뭐 당선되는데 큰 몫을 차지한 부분도 있고 또한 승무원들이 조직력에 있어서는 밸런스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였고요. 아, 제가 여성으로서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위원장 중에서는. 예. 네. 그 아시아나 노조위원장 시절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다고 하던데. 네. 그 근데 저는 바지 유니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바지 유니폼뿐만이 아니라 여성들한테만 요구되던 많은 외모 꾸밈 뭐 규정 같은 것들을 많이 축소시키고 예. 바꿔내는 역할을 했죠. 그때 당시에. 예. 근데 바지를 만드는 것이 뭐 위에 이제 뭐 운영하시는 분, 회장님, 사장님들의 의지로서 바뀐 게 아니라 예. 제가 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니까 인권위에서 만들어라라고 아예 권고가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2년 만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서 현장 분위기는 그 자발적으로 입으려고 하니 또 상급자들 뭐 또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이게 바꾸면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다 입어라라고 하려면 예. 신입들한테도 유니폼을 나눠줄 때 바지 유니폼도 같이 나눠주어야 하는데 아하. 지금까지도 바지 유니폼 나눠주질 않고 있으니까 아. 뭐 회사가 원하는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고 그 의도에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바지 유니폼이 있긴 있지만은 네. 회사에서 치마 유니폼은 지급하면서 바지 유니폼은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지급한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년 넘게는 저 혼자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도 입고 다니는 승무원이 한 10명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보셨을 거예요. 아, 저도 그 마일리지가 아시아나로 다 몰려 있어가지고 거기만 네. 타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요즘 박상구 회장 등 경영진들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 무슨 뭐 회장님 노래 개사해서 부르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아, 정말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아, 그게 그러면 근무 네. 의원님 근무할 때도 그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생겨난 겁니까? 아, 저희가 노조 초반에도 그렇고 그 교육이 끝나면 회장님 불러서 수료식 같은 걸 했어요. 예. 수료식 앞에서 장기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환영식 같은 것도 하고 했던 관례들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노조 활동하면서 많이 없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회사를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의. 근데 너무나 많이 축소가 되고 지금 현재는 너무 소규모로 남아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고 내용도 확대되고 감히 지금 저희가 보는 영상처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경악할 정도 수준까지 와 있어서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현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바꿔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속상합니다. 예,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뭐 시위도 거리로 나와서 네. 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던데 후배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조금 자괴감 같은 것도 느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예. 예, 그리고 그게 뭐 자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 회사 들어가서 그런 식의 자발적인 행동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결국은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충성했던 중간 관리자의 목소리 뭐 잘못도 있고 또한 정말로 제대로 된 경영자고 리더라면 그런 일을 누군가 기획하고 했을 때 예. 누가 이랬냐. 그렇죠. 다시는 이러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오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밑에 중간 관리자들이 과열 경쟁하면서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게 만들었으니까 조금 갓 입사해서 정말로 가장 힘없고 약자였을 때 이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들어와서 경쟁을 뚫고 승무원을 시작하고 나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심정들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괴감도 좀 느끼고요. 예. 네.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고 또 오너는 그걸 보고 아 기받고 간다 이러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과잉 충성이 더 벌어지는 거고 악순환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이 노동조합인데 예. 한진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경영자들은 민간 기업이라고 해서 많은 규제 속에서 풀려 있지만 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인 공익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저희 노동자는 또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묶어서 파업권도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기형적인 노동자들과 경영진에 대한 다른 판단들이 이런 사태를 키운 것 부분도 한몫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문자로 7233님. 제 친구가 승무원인데요. 아기 낳고 복직하면서 다이어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약도 먹고요. 이런 부분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승무원은 날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비행기 타면서 그 조금 이렇게 덩치가 좋으신 후원 그런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회사에서 좀 압력을 합니까? 다이어트 해라라든가. 저희 유니폼이 그 신체를 측정해서 유니폼을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 기존의 이제 기성복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기가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요. 사이즈가 제가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닌데도 99 사이즈를 입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용모복장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점검하는 분이 상주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스스로 뭐 관리하게끔 조언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서로 경쟁하게끔 만드는 구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나이들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감춰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겠죠. 예. 서로서로가 그렇게 조언하고 시술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예. 암암이 있죠. 그런 거 네, 부인할 수는 없어요. 좀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한 유니폼을 입고 또 거기서 서비스를 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를 네. 타다 보면 당연히 뭐 다리도 붓고 손도 붓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도 뭐 조금 높은 굽이 있는 걸 신어야 되고 바지 못 입고 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 노동 환경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기라는 작업 환경이 저희 환경이 상공에 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압도 1기압이 아니라 0.8기압 정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많이 부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정적일 기류를 타고 비행할 때도 있지만 난기류를 만나거나 정말 의도치 않게 에어포켓을 만나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조건 속에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옷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항공사의 이미지를 담고 손님들께 여성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항공사들의 승무원들을 표본화시켰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보다는 보여지는데 급급했던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노력해왔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좀 의식의 변환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비행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대면 업무라는 많은 접점에 계신 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국민들께서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내 이웃과 내 뭐 아들, 딸과 엄마, 아빠 입장 뭐 서가지고 좀 말씀도 해 주시고 변화를 좀 가져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래요. 뭐 회사뿐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 항공사는 다른 직군보다는 약간 더 좋은 환경일 수도 모르겠는데 이게 남녀 간 임금 격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그 여성이 남성의 뭐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의원님 그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이거를 네. 조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예, 맞아요. 예. 항공사에 제가 24년도에 입사했거든요. 예. 그래서 입사했을 당시에는 같은 4년제를 나왔는데도 남성과 여성이 호봉이 달랐어요. 예. 그래서 그것부터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있는데 사실 서울시 의회에서 제가 조례로 개정하고 적용하려면 민간기업에 대해서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미숙탁 기관들에 대해서 일단 그 안에서 일하는 직종별로 직군별로 남녀 임금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좁혀나가는 노력들을 조례로 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로 조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려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시아나 그 하나만 더 여쭙죠. 오늘 어젠가요? 네. 오늘 네. 그 속보로 나왔던데. 박상구 회장
가족들, 소위 말하는 VIP. 네. 그죠. 세관을 무사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직접 보거나 들으신 거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아,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시작하고 이제 오늘 의회 활동 처음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빨리 좀 정리되고, 서울시 의원으로서 좀 뵙고 싶네요. 예. 그럼 네. 아까 얘기했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도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아니에요. 네.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 전에 뭐, 재임하셨던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노동 관련된 의제, 그리고 여성형 관련된 의제들을 정말로 많이 고민하시고 다뤄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앞으로 3기에서도 지금 정무시장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서 기용하시고 일로서 이제 또 내용으로서 담아가시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서 감사한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깊이를 좀 더해가고 싶다라는 거죠. 네. 의회 등원 첫날 청소 노동자를 만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예, 어디 청소 노동자를 만나신 겁니까? 저희 시청하고 시의원회관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예.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시고요. 예. 나이도 굉장히 좀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저임금에. 근데,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일해야 되는 일터, 그리고 있어야 되는 회관, 저희 사무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제일 감사를 먼저 표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만나 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활동해 왔고 앞으로도 활동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또 주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이분들과 끈을 놓지 않고 그 활동을 4년 후까지 박수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좀 밝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분들이 혹시 뭐 요구하는 네. 점 이런 거 없었습니까? 아, 변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분들이 의회 배지 달아주셨어요. 그렇군요. 시의원 배지 달아주셔서 감사하게 왔습니다. 예.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회화 시위. 네. 이 과정에서 뭐, 대통령 비난 구호까지 등장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 극단적 남성 네. 혐오, 또 뭐, 종교 폄하까지 네. 지금 등장했거든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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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시위를 하는지 본질이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남녀 대결, 그 더 나가서 이제는 여여 대결을 네. 조장한다. 이런 네. 지적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제 그 해화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 몇 주 지금 한참 됐잖아요. 미투 운동이 벌어진 지 더 됐고요. 예. 사실 그 미투 운동 나오기 전에도 저도 안에서 그 우리 회장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예전부터 그 문제를 제기해 왔고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어느 언론에서도 받지 않았던 과정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어떻게 정치가 받아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발화되고 있는 몇 가지 발언과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만큼 반응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모였을까? 예. 이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금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성을 가졌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는 거를 먼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저로서도 과도하다고 보는 지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 지금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것으로만 집중하지 예.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언론이 또 해야 될 몫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의원님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네. 정치적 용어로 쓰면 네. 그분들이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고립을 자초해서 내 얘기를 아무도 못 듣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지 그런 점을 네.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말씀드려왔지만 배제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를 네. 통해서 지금까지 발화되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세상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나 아픈 곳을 향하고 낮은 곳으로 연대하는 그런 권수정 정의당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오늘 못 뵈서 죄송하고요. 만나서 예. 반가웠습니다. 예, 다음은 상암으로 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었습니다. 이사가야, 궁금하다. 이사가야, 이사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3부 수준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 청래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하 뉴스 정면 승부. 네. 4부 청래당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청래 전 의원 이외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와도 되는 자리죠? 아, 그럼요. 청래당의 주인이죠. 정청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라수남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정청래입니다. 예. 와라수녀가 오셨군요. 예? 그 받아주지 마시고 그냥 그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는데 숨은 주역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두 분 전국을 누비느라고 메텔 분장도 하셨죠? 네. 강요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네, 근데 은근히 어울린다는 얘기도 간혹 들었습니다. 어울리더라고요. 예. 철이도 어울리더라고요. 아, 철이는 삶 자체가 예. 예. 싱크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 네.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이 역장 네. 예, 하셨고 그래서 두 분 오늘 함께 모셨는데 두 분이 함께 팟캐스트를 다음 주부터 런칭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몰라요 아직? 머리 나오는 정치 건데. 알바 시즌 2. 예, 예. 네. 이재정을 위한 방송. 네. 그래요. 다음 주부터 런칭되는 두 분이 하는 팟캐스트.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정 의원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예. 유쾌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저 여의도에 힘든 정치 고민 상담도 하고요. 그냥 제가 푹 기대려고요. 네. 제가 원래 예. 사쾌이즘의 창시자잖아요. 네. 유쾌, 동쾌, 상쾌. 그래야 국민이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네. 사쾌이즘. 알겠습니다. 그 네. 우리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또 지금 저와 동시간대 라이벌로 진행하고 있는 MBC의 박지훈 씨가 또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자, 이재정 의원 이번에 지역위원장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네. 안양입니다. 안양 정확히는 동안을인데요. 현재 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네. 텃밭을 오래간 갈아오신 곳이죠. 거의 20년 정도 사선을 하셨고요. 그곳에서는 총 5선에 기반이 된 곳이죠. 20년 이상 그분이 예, 예. 심재철 의원이.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쉽지 않겠는데요. 왜 이렇게 험지를 택했습니까? 뭐 험지지만 그간에 많은 자원들이 그곳에서 묵묵히 또 역할들도 해오셨고요. 예.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이제 어쨌든 지역위원장직을 주실 텐데요.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지역위원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서 예. 저 스스로 이제 필승 카드가 되겠다 이러고 나섰. 습니다. 예. 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A piece of advice. 아, 예. 한마디에 충고한다면 네. 비례대표를 하다가 지역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네. 이제 뭐 확정 발표되겠지만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게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원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갑자기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이재정 예. 의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또 당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 눈물을 뺄 날이 많을 텐데. 근데 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청래 우리 역장님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또 단련이 또 한 며칠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을 만나는 방식, 스킨십을 하는 방식 등등. 예. 조금씩 나아질 예. 겁니다. 어제 저희가 그 보수당 의원 두,
두 분을 모시고 의원은 아닙니다만 전직 의원과 또 전직 비대위원장 모시고 더 보수라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집권 여당 두 분 모시고 방송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지금 팟빵 앱으로 정청래 전 의원한테 무수히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누굴 지지합니까? 또 하나, 워마드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발음을 좀 정확하게 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워마드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마드가 뭐예요, 근데? 모릅니까? 네. 모릅니까? 모른 척 하는 겁니까? 모릅니다. 메갈은 압니까? 네. 그럼 메갈과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그 질문은 이재정 의원에게 답변을 기대하고요. 그러면 당대표 선거 누굴 지지합니까? 저는 때가 되면 특정인을 공개 지지할 겁니다. 아. 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그 공개적으로 나오겠다고 한 분도 박범계 의원밖에 없는 상태죠? 예. 네. 뭐 후보군들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한 그러니까. 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상 현역 국회의원과 현역 지역위원장은 공개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규상.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스텝을 밟는 알리처럼, 자유롭게. 그럼 이재정 의원은 누굴 지지 못하죠? 저분은 지지 못합니다. 공개 지지 못합니다. 아직 저도 고민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지지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아. 네,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못하게 되는데. 본인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고위원. 아직 후보 등록 있죠.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예. 근데 저는, 전당대회가 여느 전당대회 같으면 본인의 정치적 성장의 기반을 닦는 계기, 몸집을 키우는 계기, 지명도를 올리는 계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번 당대표는 여느 당대표하고 좀 다르다.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 때 전당대회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분열 전당대회. 그래서 네. 이번에는 플러스 전당대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네.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전당대회 목표는 잡음 없이 잡음 없이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경쟁은 당을 위해서 해롭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선의 경쟁은 할 수 있지만 예, 예.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경쟁은 우리 모두가 바라지 예. 않는 겁니다. 당대표 예. 이야기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어제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반발을 하더라고요. 법사위원장을 예. 왜 내줬느냐,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믿고 이런 협상을 했느냐라고 하는데 이재정 의원이 봤을 때는 몇 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이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점수 수치로는 참 소미한가로 합시다. 소미한가요? 어쨌든 협상이라는 거는 늘 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수미로 하겠습니다. 미. 협상 가장 잘 된 협상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협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지지자들한테 아쉬운 측면이 있는 지점들 정작 당의 국회의원인 저도 기대했던 바에 또 못 미치는 지점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상황에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고 국회의장마저 공석인 상황에서 아마 지도부도 제가 추측 건데 이제 정확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듣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수 가운데서 최선의 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이해합니다. 정준 의원님, 네. 법사위를 자한당이 갖고 간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사위가 왜 야당 몫이 됐는가? 그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7대 국회 때 제가 초선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그때 최대의 과제가 언론 개혁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문광위원장을 하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라 하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부터 관례처럼 굳어진 노무현 정부 때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시 문광위원장이 이미경 의원. 저도 이제 문광위 간사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법사위를 야당에게 줬는데 17대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18, 19, 20대. 지금 4대 걸쳐서 이제 관례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당은 집권 여당이 하는 걸로. 근데 이제 20대 전반기는 법사위도 운영위도 자유한국당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나친 독과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왔는데 이것을 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잘못했다고도 이제 볼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냥 지킨 거고요.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물론 협상에서 어려워서 그렇게 했겠지만 부의장을 야당에 다 내줬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법 아마 52조가 될 텐데
국회의장이 심신미약으로 사회를 못 볼 때는 자연히 여당 부의장이 승계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부의장은 여당이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야당으로 내준 것. 그것이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과거 때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20대 초반의 국회의장 당시에도 부의장이 이제 사실상 여당이 이제 독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보면은 이제 양당 체제에서 3당, 4당 체제가 되는 국회 현실에 좀 기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끝까지 어쨌든 국회 의장, 부의장 한석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맞다. 정청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 연속성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좀 이 원구성 협상에 마음에 안 든다고 송토를 하는 거는 네. 아무래도 뭐 다른 상임위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을 틀고 안 놔주면 그렇죠. 아무런 법도 통과를 못 시킨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잖아요. 예. 근데 법사위를 준 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정 의원도 예. 법률가 출신이니까 예. 왜 법사위가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법사위의 권한은 사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월권을 행사했던 거죠. 국회법에서는 그렇게 저항이 안 돼 예. 있는데 월권을 했다. 체계나 예. 자꾸 심사기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조금 월권을 해서 모든 법안을 일단 홀딩하고 정치협상의 도구로 삼는 그런 관례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를 야당에 주는 대신에 법사위의 월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예. 보완을 하자. 아하.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개혁 조건을 달고 법사위 양보했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국회 운영이 산하소위에서 이 법사위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 이렇게 그렇죠. 또 지도부가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그다음에 논의하자 하는 것은 논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하는데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 권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국회의원도 똑같은 국회의원이에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위에서 하면 거기도 전문위원 다 있고요. 법률검토 다 합니다. 자구 수정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법사위에 넘길 필요가 없어요. 법사위는 자기들 소관 법만 하면 돼요. 그리고 본의장이 가면 돼요. 그래서 국회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돼요. 자구 심사만 뭐 본다 여기서 무슨 개혁안을 좀 낸다 한들 경계를 계속 허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개혁을 하려면 아예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예. 가장 심플합니다. 이재정 의원 어디 지원하셨습니까 상임위? 예, 저는 기존에 있었던 안전행정위, 예, 예 행자부와 이제 소방청, 경찰청, 뭐 예. 선관위. 이재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를 가야 좀 실력 발휘도 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1순위로 신청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당도 모든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치될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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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여부를 봤냐면 안행위도 율사 출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 의원 말처럼 굳이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체계할 필요 다 지금 어느 의원이나 아니, 다. 율사 출신 없어도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 1, 2년 하다 보면요. 예. 다 법조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건지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필요한 건지 이걸 있잖아요. 보좌관들하고 미리 다 검토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전문위원이 또 심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그런 그럼요. 걸 고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 게 국회에서도 법안을 성안하는 당시에 그런 초기 판단을 해서 의원실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의원이 제안을 하는 당시에 소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우리 당의 전문위원들도 조언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 단위에서 그 고민을 있는 합니다.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보다 입법정책처 있잖아요. 그렇죠. 입법위원처 여기가 훨씬 더 전문가들이 있고요. 거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법사위에서 자구체계를 정했고 법체계가 안 맞다고 해서 수정하는 예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다른 이유로 그렇죠. 법안이 홀딩되는 네네. 경우는 많았지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누가 되느냐. 그 이거는 어떻게 보통 지도부가
누구를 지목하는 겁니까? 당에서 결정하는 거. 당에서. 네, 당에서 결정하죠. 당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거 있으면 쪽지를 다 써서 전 국회의원들한테 돌려요. 이 사람 찍어달라고. 그러면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주게 되죠. 아니 뭐 어느 분이 법사위원직 맡든 간에 채용 비리 뭐 부정 의혹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 마비시킬 분만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권성동 의원요? 이제 당초에 여상규형은 전반기에 법사위원장 이제 하기로 하면서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과 합의가 있었어요.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뭐 탄핵 탈당 복당 과정에서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점이 있거든요. 예.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것으로 그 내부에서는 또 대략적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합의가 지금으로 이어질지 뭐 어쨌든 짐작은 어렵지만 어스름 후보군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제 강병원 대변인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법사위원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그것도 기대는 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고요. 뭐 이렇게 비관적이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게 국회라는 것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당 때도 법사위원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여당이 볼 때는 본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의 그런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 서로 착한 마음을 기대한다.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저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망설이고 있었는데 솔직한 고해를 하셨어요. 예. 저희도 법사위의 준상원 기능을 활용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박영선 의원님이시고 실질적으로 포문을 여셨던 분이기도 하죠. 박영선 법사위원장. 예. 야당 때 그래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팟빵 앱으로 햄종님께서 이재정 의원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디오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정청래 전 의원에 대한 칭찬 없어서 안 읽어드립니다. 기무사 문건 파문과 특별수사단의 과제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기무사 문건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당이 침서봉대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정파적으로 공격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또 이것을 왜 그 민간단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군 인권센터로 가지고 갔냐. 이거 제보자도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건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면 율사 아니라도 헌법체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가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 문건 읽어보시면요. 뭐 주요 헌법기관들의 권한을 시쳇말로 깔아뭉개는 방식의 서술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회도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이건 헌법 전복이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공세 활용하려고 한다? 그건 헌법 전복적 기도에 부응하는 것밖에 안 되죠. 문건 안 보시고 또 그냥 정치공세에 부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그 보수 정당 사람들 한 세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근데 문건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쿠데타 이야기는 없다. 음모론이다. 정부 여당의 적폐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재원 의원님? 네. 예. 이런 자한당의 반격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건시대에 있는 세습이 있죠. 예. 그리고 민주시대에는 선거를 통한 정권 획득이 있죠. 그리고 법체로 밖에서 하는 것이 이제 혁명과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혁명은 민중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권 획득하는 과정에 수많은 민중들의 지지가 있는 거고요. 예. 쿠데타는 민중들의 지지와 관계없이 소수 사적 욕망에 의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정권을 공격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전복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죠. 이거는 정부에 대한 정보 전복 의미 다시 말해서 친위 쿠데타의 음모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엄을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예. 군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신 때 5.16 군사 쿠데타나 12.12 군사 반란이나 이럴 때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란 예비 음모에 저는 속한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해산까지 간 것은 예비 음모. 나중에 예. 그 부분은 이제 무혐의가 됐지만 결국은 이것은 내란 예비 음모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내비 내란 음모로 하면 친이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모의한 거죠. 이거. 모의했다. 예. 그럼요. 지금 문건 어딜 봐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6페이지 계엄선포라는 제목하에 선포 절차 부분을 보면요. 예. 일단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서는 분명히 계엄과 관련된 권한을 대통령은 어떤 요건 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8-6페이지에 보면은 국방부는 자기들이 협의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한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이것 자체 이 문장은 명시적으로 쿠데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 못하셨다는 거는 헌법 77조를 이해 못하시고 계엄선포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과 그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여기서 합리적 의심. 네. 예. 계엄을 할 때는 이건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되는 혐의를 과연 국군 통수권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맞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알았어도 문제가 되고 몰랐으면 문제죠. 그것도 문제죠. 예, 예. 당시 국군 통수권자는 황교안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권한대행.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참고인 조사든 피의자 조사든 조사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에요. 그래서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능만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판단을 긴급하지 않을 우려도 있는 이런 수동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자체는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고체계 하에서 지득하게 됐다면은 그분 역시도 공범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매우 곤란한 자. 예. 한민국 국방부 장관. 그럼요. 이분까지 보고가 됐다는 게 이철 의원의 주장인데 그러면 이분이 최종 보고자였냐. 그러면 이분도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가 뭐 다른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황교안 총리라든가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전 사령관 보안사 이런 이런 사람들을 다 민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군검찰은 네. 군인들만 하고요. 네. 민간이 됐으니까 이제 일반 검찰에서 해야죠.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까? 뭐 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군 독립수사단이 꾸려졌죠? 예. 정전원은 트위터에 문 대통령 베리굿이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독립수사단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독립수사단. 그래서 전 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보고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해라 이제 이런 대통령의 이제 지시 사항인데요. 저는 이런 긴급 뉴스를 보면서 야 문재인 대통령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시에 그것도 인도의 국빈 방문 중에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을까? 네. 예, 저는 말은 좀 느릴 수 있지만 참 행동은 신속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태기. 예, 아예 또 공감입니다. 뭐 못할 말도 없네요. 예, 예. 예, 정확한 평가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독립된 수사단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나 지시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은 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송영무 장관.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송영무 장관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송영무 패싱. 예,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 기무사 예, 그 문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건은 이미 몇 달 전에 송영무 장관이 보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 저런 분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할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있는 얘기예요. 적임자가 없고 이만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차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여성 비하 발언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전직 국방부 장관을 제껴라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시쳇말로. 그거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어서 좋을 게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모든 군 관계 이제 지휘 체계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지금 현재 문건에 관여했던 분들이 어쨌든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뭐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독립된 수사단이 꾸려지면서 군 관계자는 현재 정부 하에서 신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배제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식이죠. 예, 수사 결과에 신뢰하려면 그래야죠. 뭐 언젠가는 국방부 장관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내지는
여성 국방부 장관 시대도 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군 미필 여성 국방부 장관을 한다. 예, 전혀 상관없다고 예.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맞습니다. 있고. 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어제 제가 지금 정 의원이 하셨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제가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이 작가가 드디어 제 수준이 된 겁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충분히 그 해볼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군대 내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민주주의 우리 국민의 성숙도를 봤을 때 그래서 무슨 반발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참에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의 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개혁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가열차게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민족수석 얘기할 때 늘 검찰 출신이 해야 된다라고 으흠. 하고 그걸 당연한 관행처럼 진리인 것처럼 상수인 것처럼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철학을 반영해서 민족수석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점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남자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우, 멋지죠.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차기의 여성부 장관은 남성분이 맡으셔도 좋겠다. 네. 다음 이제 조각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하여튼 다양한 이렇게 좀 이렇게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구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인사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차기 여가부 장관을 노리는 당내 의원님을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입각시킬까요? 지금 여기 코멘트를 해서. 누구예요? 홍익표 의원님. 아, 간절히 바라오고 계시더라고요. 아, 거기 통일부 장관 하다 물먹어서 그런가? 하려다가. 이재정 의원 뭐 원내이기 때문에 좀 질문이 걸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송영무 장관의 그 계속되는 설화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기가 막혔죠. 네. 같은 마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저하고 같은 마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지금,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올 게 거의 확실될 것 같은데, 뭐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여러 사람 이름만 지금 나오고, 자기들끼리. 외부라 하면 국외에서 온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고 당 외부에서요. 뭐 이국정 교수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이국정 교수가 발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던데,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힘이 없는 비대위원장이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것이다. 결국은 비대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 뽑는 그 사람한테 힘이 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그러면 얼굴 맞담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를 지금 자유한국당 복귀를 해보면 어차피 올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됐으면 김성태 그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맡고 당내부에서 빨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처럼 해서 그냥 정당대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이제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힘을 실어주셨더라면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훨씬 더 빨리 원구성에 합의하지 않았을까. 그분은 원구성 합의하면은 본인이 실권되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원내대표가 가장 막강한 권한을 그래도 가지고 당내에 발언권이 있을 때가 원구성 할 때거든요. 정청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언을 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셨더라면 원구성이 훨씬 더 원활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허송세월만 한 거예요. 예. 비대위원장이 누가 온들 그러면 다시 또 전당대회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압축 요약해서 그냥 당내에서 비대위 꾸리고 그게 전준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갔으면 훨씬 더 혼란의 기간이 좀 줄었을 텐데 뭐. 제가 뭐 그런 조언을 할 이유는 없었죠. 아니 무엇보다 지금 외부에서 오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그래도 명색이 제일 야당인데 비대위원장 직이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커리어에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 펀딩 정도는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구책을 어느 정도는 마련하고 태도를 보이고 있어야 밖에서 와도 전망이 보이는데 야 이때 이직함을 맞는 거는 내 인생에 도움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매칭 포인트도 안 만들어 온 거죠. 자한당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대위원장은 2012년에 박근혜 2016년에 김종인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공천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권을 준다고 해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와서 괜히 자신의 경력에 스크래치 갈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추호 선생이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힘이 있었다고요 그냥. 지금 갑자기 발끈해지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 전 의원이 지금 원외가 된 거 아닙니까? 이해찬 총리도 갑자기 지금 발끈하시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래당 두 분 모시고 진행했고요. 여기까지만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또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